저도 사실 저번 주에 1회 방송을 했는데 본방사수했고 오늘도 방송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, 사실 그때 여행을 갔을 때 실시간으로 많이 현장 사진을 보내줬었어요, 오빠들이. 그리고 신원호 감독님도 함께 가셨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가고 싶게끔 사진들 많이 보내서 진짜 너무 부러웠고, 실제로 당장 가겠다고 제가 연락을 막 했었어요. 근데 너가 오면 잘 방이 없다며 네, 거절을 당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첫 방 이후에도 같이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한 게 감독님께 나영석 PD님께 말씀 잘 해주셔서 아라 언니랑 저는 여자 편에 넣어달라는 말도 했었는데 정말 많이 부러웠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들의 실제 모습들을 아니까 더욱 재밌게 본 것 같아서 네, 너무 재미있고 사실 부럽고 저도 가고 싶네요. 저는 3%가 넘으면 실제로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방송 녹화분이 아닌 네.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서 숙소에서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명동에서 하라고요? 저는 명동으로 불러드리시려고. 명동에서 짜장면을 30초 안에 먹는 걸로. 예? 아니에요. 근데 선배님 먹방은요 양으로 쓴 겁니다. 그럼 옆에서 명동에서 하는 걸로.